이게 뭐지? 벽식이가 왜 여기 있지? 나 좀 좋아서 닦아줘. 어? 설마 시기가 말했나? 나야 시계, 누가 날 버리고 갔어. 나 좀 닦아줘. 아, 시계가 말을 하네. 알았어, 닦아줄게. 고마워. 보답으로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줄게. 뭐?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? 그래, 돌아가고 싶은 시간으로 시계 바늘을 돌려봐. 이 능력은 딱 세 번만 쓸 수 있어. 그래? 그럼 시험 보기 전으로 돌아가 볼까? 뭐? 창석이가 100점? 헐! 지갑이 없어졌어? 내가 도와주지. 이제 두 번 남았어. 언제로 시간을 돌려줄까? 체육 시간 전으로 돌려줘. 알았어. 그래, 그럼 같이 물 마시고 나가자. 그래. 너 지금 장난해? 죄송합니다. 무슨 소리지? 저는 야, 2,000원이 뭐야, 2,000원이? 야, 지금 장난하냐? 2,000원 가지고 뭘 해? 안 되겠다. 시계야, 도와줘. 나 불렀어? 10분 전으로 돌아가자. 알았어. 여기 왜 쭈그리고 앉아있니? 아무것도 아니에요. 혹시 너가 괴롭히니? 여기로 오라고 했어? 어떻게 아셨어요? 다 방법이 있지. 내가 도와줄게. 야, 돈은? 너희들 약 하나에 괴롭히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시지. 한 번 더 괴롭히면 그땐 경찰 부른다. 뭐? 얜 또 뭐야? 야, 그냥 가자. 고마워요. 그런데 누구세요? 난 평범한 소년이지. 이제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썼구나. 내 일을 다 했으니 난 이제 갈게.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두 번의 기회를 쓰다니 정말 감동받았어.
그럼 안녕. 뭐 어딜 간다는 거야? 가지마. 가지 마시게요. 아, 정신 차려. 아, 다 꿈이었구나. 시계는 떠났다. 하지만 시계가 가르쳐준 것은 남았다.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내가 관심을 갖고 보면 보인다는 것.